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종양이과학과에 다니고 있는 박사과정생 권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원자력의학원 박사과정 학생 안희수입니다. 이름을 들으시면 알수 있다시피 방사선 종양이과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항암 치료를 방사선과 화학, 약물 치료, 면역 치료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병용 치료를 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종양을 없앨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학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종양의과학인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해서 종양이나 치매나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영상으로 진단하는 영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양세포를 키워서 그곳에다가 방사선이나 약물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사멸하는 정도를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암세포나 마우스에 유래된 암세포종을 주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약물을 먹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종양이 어디에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형제를 만드는 파트가 있고, 이 조형제에 표지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팀이 있고, 방사성 동위원소가 표지된 그 영상 프로브를 이제 동물이나 세포 실험에서 확인하는 그런 생물을 하는 팀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합성하는 팀에서 새로운 방사성 의약품을 합성하고 만들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종양을 잘 진단을 하는지, 그리고 또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타겟하는 어떤 펩타이드가 있으면 그 펩타이드를 실질적으로 잘 타겟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주로 하는 게 이제 핵의학 영상이라고 PET이라는 소독물 영상 기기를 사용해서 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학부가 식품공학과였는데, 원래 생명공학이랑 복전을 하려고 했었고, 생화학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학교에서 인턴을 한번 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 실험하는 거에 대해 흥미가 생겨가지고, UST 인턴을 두 번을 더 하고, 인턴을 총세 번을 하고, 여기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하면서 이제 이 실험실이 사람들 분위기가 어떻고, 이 실험실에 과제 같은 게 얼마나 되는지, 박사님 성격 어떠신지, 뭐, 연구하는 거에 대한 흥미 이런 것도 물론 다 따져가지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핵의학 영상이라는 게 다른 생물 실험들과는 좀 다르게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양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종양 모델을 진단하는 어떤 진단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그것이 한눈에 이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에도 어떤 매력을 느껴서 진학하게 됐고, 또 다른 학교에서나 연구소에서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것에도 매료되어서 이것이 어떠한 에너지를 방출하냐에 따라서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치료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동위원소를 사용함에 따라서 영상과 치료를 또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매력을 느껴서 이제 이런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항암제 개발 스크리닝 하면서 개발을 하는 쪽도 하고, 원래 기존에 개발된 항암제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쪽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항암제를 좀 개발 중이어가지고 그게 임상에 들어가 있고, 이제 이거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럴 때가 제일 보람 있습니다. 여기서만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곳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하고 바로바로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위원소를 합성한 다음에 소독물 영상 기기를 이용해서 핵 영상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소독물 영상 기기가 정말 많이 고가의 기기라서
모든 연구소, 모든 학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옛날부터 이제 소독물 영상 기기가 있었고 또 최근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기는 한 번 사면 끝이 아니라 1년에 또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기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시스템적으로도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라서 다른 일반 대학원보다 좋았던 점은 기기 같은 게 비싼 기기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여러 기기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콘포칼이라든지 뭐 인셀 촬영 장비들부터 시작해서 뭐 BD, 팩스, 아리아 뭐 이런 유세프 분석하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있고요. 일단은 보통은 기계가 낡고 그 건물에 뭐 하나씩밖에 없는데 여기는 뭐 층마다 공동기기실에 기기를 마련해 뒀다든지 해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학생의 신분도 있고 연구원의 신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은 학생이지만 또 그냥 공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일을, 국가 과제를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책임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국가 과제를 하는 게 또 제 논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국가 과제를 하느냐고 내 일을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은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원자력의학원이라는 이 명칭에서 보시면 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자력의학원은 이런 방사선 종양 치료나 진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 되게 특화된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했는 결과를 같이 의사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미팅을 하거나 토의를 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임상으로 바로 쓰이지는 않지만 이런 결과들을 이제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임상에 사용을 하려면은 이게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항체를 기반으로 한 방사선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기반 방사선 의약품을 활용해서 임상 실험으로도 이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그것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에서 그런 임상 실험을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논문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병원과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게 장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험실마다 하나의 내부 과제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박사님 PI 분들께서 좀 개인적으로 외부 과제를 따오시는 그런 성격인데 이제 외부 과제를 많이 따오시면 여러 가지 제약회사랑도 협업을 해서 일을 해볼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일이라는 게 이걸 졸업을 해서 다른 회사에 가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호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리 이렇게 제약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나의 미래 진로 같은 거를 먼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학위를 한다고 해서 바로 또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3년에서 5년 정도 포스닥 과정으로 더 이제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포스닥 과정을 여기 기간에 남아서 계속 하기도 하고 또 해외로 나가서 더 다른 해외의 연구 진행이나 이런 걸 더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은 제약회사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라서 저도 제약회사를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국가기관으로 가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정규직이다 보니까 이게 출연연에 가서 정규직을 하는 게 1순위고 만약에 안 되면 제약회사 뭐 어디 팀장급 이렇게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국가기관에 지금 TO가 없어서 사실상 박사 졸업을 하고 바로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외국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뭐
논문을 엄청난 걸 내지 않는 이상 바로 들어가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에 가서 경력을 쌓고 호닥을 하거나 경력을 쌓아서 또 이런 출연연에 들어오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하고 있던 연구를 포스닥으로 있으면서 좀 더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제 계획으로는 이제 해외에 나가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찾아보고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턴을 세 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똑같은 데서 세 번을 했지만 다른 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랩실에서 인턴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인턴을 꼭 해보시고 입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대학원이라는 게 입학을 했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가 가서 여기 적응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을 하시고 입학을 하시는 게 한 학기를 날리지 않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실 때 보셔야 될 점은 이제 박사님하고도 잘 맞는지를 봐야겠고 그 연구실에 그런 과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실험비가 풍족한지 제가 원하는 실험을 하려면 실험구가 풍족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랑 랩원들의 그런 성격 이런 거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들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무조건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고 인식하고 겁을 먹고 아예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사용하면 충분히 위험하지 않고 이제 연구 목적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소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뭐 화학, 물리, 컴퓨터 등 다양한 전공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꼭 생물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런 의학 관련된 생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